이번엔 또 리오프닝 이야기인데요. 리오프닝이 사실 우리 지금 거리두기 완화되고 또 이제 뭐 바깥 활동 많이 하고 이제 이제 다 이제 엔데믹 이런 분위기 되면서 지금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주가는 왜 이러지 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네. 이게 시장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폭락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살아나는 섹터나 업종이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뭐 장사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 주도 당연히 시장 영향이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중국 관련된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가 100% 다 중국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데 많이 중국 영향을 받습니다. 뭐 항공, 여행, 카지노, 호텔, 화장품 이런 것들 리오프닝 주이자 중국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악영향을 피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인 여행주는 이제 환율 상승과 유가 상승이라는 그 두 가지 악재를 맞닥뜨렸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또 육박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유류비가 너무 높죠. 최근에 WTI 꺾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는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가 세게 붙을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최대 거리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거의 33만 원? 네, 이 정도 수준인데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비싸게 되면 사람들의 여행 심리가 조금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1분기 어닝쇼크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주는 적자 지속, 화장품주는 1분기 어닝쇼크, 엔터주도 1분기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오프닝주들이 1분기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실적을 낸 것도 네. 주가 부진의 원인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지만 또 뭐 일본 또 노선 좀 또 다시 또 개항하고 이러면서 지금 항공 쪽도 그렇고요. 면세 쪽도 이렇게 보니까 섹터별로 조금은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네. 자, 그런데 그래도 확실한 건 또 실적을 봤을 때는 유통 쪽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분석도 중요한데 리오프닝 주의 실적은 어떨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또 차별화되는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네, 말씀해 주신 유통주, 그다음에 편의점주, 네, 그리고 네. 내국인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 17배나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모두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 두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주, 그리고 외국 카지노 관련된 종목, 화장품주는 중국 봉쇄 영향으로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2분기에는 당장 리오프닝주의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네. 4월 말에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야외 마스크 필수, 그러니까 의무화 해제가 5월 초였어요. 이게 2분기 중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당장 2분기에 그렇죠.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은 3분기부터 네,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요즘에 밖에 유동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마 체감은 하실 거예요. 네. 요즘에 진짜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번화가 가시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50에서 100% 정도 유동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이전까지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분명히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인데 대외 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적은 섹터를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의 급락은 국내 잘못이라기보다 이제 대외적인 그렇죠. 변수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내수에 대한 비중이 큰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이 부분도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 주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백화점 주 같은 경우 기대 요인들이 좀 있는 게 대규모 과긴 세일이 좀 들어가요. 그렇죠. 네. 이게 내일부터거든요. 네.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고 신세계,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이 3사가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거고 코로나 관련된 조치,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진행된 다음에 들어가는 첫 세일입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소비 개선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 같으니까 백화점 관련주들 좀 꾸준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확장시키면은 유통주도 또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10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기준치인데 아직까지는 100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쏠렸던 이런 소비 심리가 오프라인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통 관련된 종목 내에서도 꾸준하게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주의 이제 가장 큰 악재가 화물연대 파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점을 그렇죠. 뭐 찾고 네. 있는 그런 모습들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 국제적인 시위나 이런 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총파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려했었던 뭐 물류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도 유통주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영화 관련해서도요. 사실 뭐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네네. 뭐 범죄 도시 등등 해서 이제 나와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영화 쪽대 업계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 천만 관객 돌파가 범죄 도시 2에서 나오긴 네네.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런칭하는 영화들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거라고 보는데 극장 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네. 영화 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예매하시려면 네. 놀라실 수도 있어요.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인당 기준으로 뭐 15,000원 정도, 뭐 더 비싸면 16,000원, 18,000원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의 거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영화 관객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뭐 시간과 속도의 문제지 점진적인 개선은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국내 상장된 업체 중에서 영화 관련주 보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업체별로 차별화는 될 겁니다. 네. 뭐 1등 업체인 CGV 같은 경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뭐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뭐 CJ, CGV나 이런 종목을 그 중심으로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제가 좀 오자톡 여쭤볼 건데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여행도 다 얘기하고 유통이 얘기했지만 그 화장품 아까 얘기할 때요. 네. 지금 중국 경기가 사실은 또 부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중국 증시도 지금 최근에 조금 상승 기조가 있고 해서 네네. 좀 여행 그 화장품 쪽은 계속 그렇게 나쁘지만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고 싶네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주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100% 해소가 안 됐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네. 예전보다는 약간 줄었다라는 이슈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악재들을 현재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대부분 반영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뭐 천천히 뭐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모아 가시는 전략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